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네네. 정말 많으신 무속인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공장이에요, 공장. 아 진짜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신내림 내릴까 싶어요. 왜냐 말문도 안 트였어. 점사도 못 보겠대. 그럼 점쟁이가 점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본인데. 그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생각하자 보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점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을 볼 줄 모른다는 걸 몰랐겠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무속인이지만 이런 말 할 때마다 솔직하게 조심스럽고, 뭐 내가 잘났다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근데 나는 잘난 거 없어요. 대신에 나는 점 볼 줄 알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점쟁이는 점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이 힘든 사람 왔을 때 길흉하고 점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자 점쟁이라고? 아니지. 그게 보살이라고? 아니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건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맞출 줄 알아. 나 제일 싫은 거 뭔지 알아요? 불교사에서 책에 사주 사주 나이별로 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를 달달 외워서 점 보는 분도 봤어요. 내가 신내림 받기 전에 저 또한 점을 보러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무속인의 길에 들어와 보니 아 말문이 안 트여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손님 중에 경험, 저는 희한하게 힘든 애동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어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로 보여요? 정말로 들려요? 정말로 와서 막 뭐라고 얘기해줘요? 정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네 보여요 들려요 말이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와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제일 기본인 점도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솔직하게 돈 아니겠어요? 돈 벌고 싶으니까 솔직하게 신내림 굿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니까 어디 가서 점을 봤을 때 판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무구를 들든 안 들든 눈빛이 변하는지 한번 지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뻔한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7월에 이거 조심하세요. 관제 구설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렇지만 점쟁이라면 그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 정도는 알아야죠. 그거 하나 못 뽑아내면 점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는 무속인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만 공장, 신내림 공장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신내림 공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유는 점쟁이도 아닌데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돈 주고 프랜차이즈 사듯이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무속인. 충격적인 게 어쨌든 간에 선생님한테 애동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그 점사 진짜 보여요? 이런 말을 한다는... 오죽 답답하면. 그러니까요. 자기는 손님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갖고 내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사람으로서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신령님으로서는 알잖아요. 그걸 못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보이시냐고, 나는 안 보인다고. 오세요. 내가 친구해줄게요. 그거요. 돈 안 들어요. 내가 대화해주는 거, 내가 아는 거, 나눠주는 거 그러라고 보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네. 이제 신령님께서 네. 몸이 실리셨을 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 부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죠. 왜냐면 저는 좀 연락을 받아보면은 그냥 저도 까먹고 얘기하면 생쇼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무속인 분들이 말씀을 쇼하는 거 아니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솔직히 접시는 걸 해봤으면 와 대단하다는 말 나올걸요? 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신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몸주, 깨끗한 몸이 되어 있지를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신령님이 제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 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반인 분들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거 맞죠. 겪어보지 않았고 어느 점집을 가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장신령님들의
따라서 실려서 말을 할 때가 있고 조용하게 만약에 선녀님이 오셨어요. 선녀 대신님이 오셨으면 이쁘게 조용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달변가라 하더라도 대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쇼는 아니에요. 내가 왜 쇼 부리는데요?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난 무당이에요. 무당이 내 직업에 대해 자부심이 없으면 내 실력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손님을 보겠고 어떻게 구설하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내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죠. 네.